우리가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아 우리가 우승인 거 방송에서 풀렸기 때문에 오! 이거 뭐야?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야? 신기하다.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? 영어를 좀 해? 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큼도 베이스가 영어가 안 깔려 있어요. 아.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은 가능한데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하고 있어요? 아, 예, 하고 있어요. 하고 있어요. 아니, 돈 좀 빌렸어. 돈 좀 빌려. 돈 좀. 영상 나오는 남자 정욱입니다. 영상 나오는 남자. 나오는 남자 정욱입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를 마저 하면은 영어를 잘하신다고 너무 또 발음을 굴려줘도 안 돼요. 아. 뭐 맥주 뭐 비어 얘기하면은 뭐 beer please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아하. 예. 태국 버전. 비어 비어. 아 비어. 싱아 싱아. 아 억양이 중요하구나. 억양이. 악센트를 조금. 악센트를 살려서. 영어 하면 뭐 저도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뭐 couple of beer 뭐 아니 뭐 glass of beer 이렇게 할 수 있죠.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glass one glass one thing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외국에서 나와서 따라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해야 돼. 야 웃기게 하는 것처럼. 웃기게 하는 것처럼.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 핸드폰이 있으니까 구글 번역기 아이폰은 자동으로 깔려 있어요. 요즘에는 팝하고 팝하고 신기하더라고.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가 있는 지역이 좀 보았는데 은근히 한국 사람들이 간간이 있다. 한국어가 들려 여기가. 네, 네. 그지? 그리고 우리가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아 우리가 네, 되게, 완전 학군데. 아 완전 이제 왜 떨어졌어 다른 사람들이. 안녕하세요. 그 어색한 표정 뭐죠? 약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확한 것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아침에 술을 사는 건 돼요. 아침에 술을 가는? 근데 딱 술은 못 드립니다. 그리고 밤 12시까지만 술을 살 수 있고. 아 밤 12시까지만 살 수 네, 있다고? 그리고 술집은 무조건 2시까지예요. 첫날 도착한 날이 맞아 왕생일 12월 5일 국경일이어가지고 12월 5일이죠 맥주나 이런 술이 판매가 아예 일절 안 되는 마트에서도 안 되고 술집에서도 그쵸. 안 되고 그쵸 아예 그래서 첫날 시원한 맥주를 못 먹었지 맥주 하나 먹을까? 그래, 시원하게 하나 그래 하나 때리자 100바트면 얼마지? 100바트면은 3,700원 와. 지금 환율로 소치까지 3,700원 아 내가 그래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 그 나는 처음에 오니까 이것저것 옷을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옷을 많이 챙겼었는데 막상 오니까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항상 저는 원정을 올 때마다 그냥 진짜 뭐 속옷 안에 들어있는데? 속옷 뭐 5개 신발 하나 뭐 바지 한두 개 슬리퍼 하나 진짜 바지 한두 개 보테가 SD 아니 이거를 지금 제가 사고 싶어도 이미 우승인 거를 방송에서 걸렸기 때문에 저는 예 네, 이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영상 만든 남자 이거 짝퉁지갑 아니에요? 할 것 같아서 못 사겠어요 오케이 그것도 보니까 좋은 쇼핑몰이나 야시장은 좀 퀄리티 좋은 짝퉁들이 있고 맞아요 진짜 로컬에 있는 야시장은 진짜 옛날에 우리따라 막 빈폴이 빈곤데 나이키가 나이스데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. 아,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 사람이 하는데 여기 이건 잘하고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? 되게 이쁘다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기대를 좀 하고 봤는데 아, 너 저번에 왔다 막 봤다 그랬지? 아주 큰 실망을 했어요 싸니 다 사고 저기 저분이요? 저분이요 저분인가 보다 여기 유명하신 분 여기 조명이 좋은 조명이긴 한데 판단은 연애분의 뭐
있어요 지금? 아 시즌 있어요. 오래 안 쓸 것 같아. 국도 괜찮다. 어. 오 좋아요. 마음에 들어요. 사이즈를 몇을 사는 게 맞을까요? 오. 좋은 건 못 찾지. 마무리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택시비가 물론 로드로 잡는 게 제일 싸요. 그 택시비는 미터기 찍는 게 좀 더 싼 것 같아요. 미터기 찍는 게 싼데 뭐 아무래도 조금 의심도 가잖아요. 그리고 또 우리 목적지 얘기해서 잘 안 갈라 그래요. 그랩이나 볼트를 사요. 맞아. 근데 그랩보다는 볼트가 좀 더 저렴하고 지원해 저거 쎄 20분이면 갈 것 같아요. 저 레이스를 즐기는 친구네. 오늘의 일정은 여기까지. 오케이.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